라오스 국립박물관은 비엔티엔에 있고 이곳은 루앙프라방 국립왕궁박물관입니다. 이 왕은 1904년부터 1959년까지 라오스를 통치한 마지막 왕입니다. 호파방은 황금 불상을 모시기 위한 건물입니다. 그래서 내부 촬영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. 안에 들여다보니 작은 불상이 하나 있는데 정말 황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전시관으로 쓰이는 이 건축물은 프랑스 식민 시기에 건설한 것이기 때문에 라오스의 전통 방식과 프랑스의 건축 방식 그리고 이태리의 대리석을 이용해서 건축됐습니다. 내부 촬영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어서 이곳에서는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. 특별한 물건이 전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. 보통 카페리선엔 문을 기계의 힘으로 여는데 이 배는 사람의 힘으로 열고 닫습니다. 이런 배를 타고 우리는 메콩강을 건너서 촌팩 마을로 갔습니다. 마을 그린 정글 파크, 즉 정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. 이 공원 안에는 이렇게 짚라인을 타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냥 못 버텼습니다.
이곳에 있는 코끼리는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는 것을 무척 기다리고 있는 그런 코끼리들입니다. 우리도 코끼리를 위해서 먹이를 사서 한번 주워봤습니다. 이 정글 안에는 산책 코스가 잘 개발되어 있었습니다. 충분한 시간을 갖고 머물고 싶었지만 다른 일행과 함께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. 정글 안에는 넓은 정원이 있어서 많은 꽃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또 재미난 여러가지 조형물도 있었습니다. 나중에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하루종일 머물러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하루종일 돌아다니고 라오스의 전통 음식으로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.